요즘 그 한국 사회가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 중에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제 자살을 한다는 게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 죽고 싶어요? 행복하지 않을 때 죽고 싶습니다. 다 간단해요. 왜? 행복하지 않으면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죽고 싶고, 그러면 죽고 싶다는 것은 결국 우리 뇌세포에서 우리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 저는 그거를 행복물질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행복물질. 행복물질들이 이렇게 잘 따져보면 여섯 가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평화로워야 돼. 안정된 마음이 필요해. 그 마음의 안정, 평화 없이는 행복이란 거 있을 수가 없어. 뭐 불안한 행복 그런 곤란해요. 그렇죠. 자, 평안.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물질을 뇌세포가 생산해요. 그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불러요. 세로토닌. 그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이잠못 자는 거참 마음은 편한데 잠을 못 잔다. 이것도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 하면 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이 오도록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멜라토닌. 자, 이런 세로토닌이나 이 멜라토닌들은 다 물질들이에요. 뇌세포 안에 있는 그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또 멜라토닌이 생산이야. 그래서 세로토닌 유전자, 멜라토닌 유전자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쁨은 무슨 물질? 엔도르핀. 엔도르핀. 근데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차원이면 됐어요. 평안하고 잠잘 자면 됐다. 밥잘 먹고, 마음 편코, 잠잘 자면 막 됐다. 근데,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그 수준에서 행복하도록, 그 수준만, 거기까지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기쁨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엔도르핀 유전자도 만들어 놨어. 그 옛날 뭐 시골에서 그랬잖아. 마, 잠잘 자고 마음 편하면 됐다, 마. 그걸로서 만족해라, 이거죠. 왜? 참 세상에 기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잠잘 자고 마음 편하면 되겠다.
요즘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엔돌핀이 좀 어떻게 나와줘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만족감. 이 만족감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뇌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생산할 때 우리는 아 만족한다 이렇게 돼요. 만족. 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CCK라고 부릅니다.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상당히 여러분 발음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물질인데 그 CCK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뇌에서 생산되면 아 만족하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아 이 정도면 만족하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 불만스러우면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행복하겠다 그래도 본인이 정작 본인은 뭐야? 만족하지 않아. 그럼 이게 행복이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웠어. 도파민이 있어야 돼요, 도파민. 이건 이제 쾌감이랄까, 쾌감. 이야! 하는 쾌감. 아, 이게 이제 도파민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떻게 춤도 추고 싶고 주책을 부리고도 싶고 예. 아, 와, 좋아서 흥분하고도 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 요즘 야구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야구가 상당한 막 기업 같이 그래서 막 각 기업체에서 막 다 야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이 상당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젊은이들이 야구샵에 많이 가더라고. 뭐 하러 가요? 도파민 만들러 가요. 아시겠죠? 도파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파민이 나오니까 참 좋더라. 이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럼 도파민을 어떻게 나오게 할까? 이게 이제 도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도박을 해서 돈이 막 와장창 쏟아지면 막 야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도박은 맨날 할 수도 없고 해봐야 결국 뭐예요? 돈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동 경기 같은 걸 만들어요.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요, 여러분, 그 요만한 조그만 공을 풀밭에 구멍 내놓고 그거 집어 넣으려고 뭐예요? 막 전신 전력을 다 기울여. 왜 그래요? 그게 돈이 걸려 있다고. 결국 그것도 알고 보면 도박의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뭐요? 캬! 도파민 나오는 거야. 그런지 도파민은, 자, 그래서 그 들어가면, 캬! 하는데, 우리 같이 골프 못 치는 사람은 들어간 거나 안 들어간 거나 뭐야? 우리 유전자 꼼짝도 안 해. 그럼 왜 그 사람들 유전자는 팍 켜져요? 우리 유전자는 안 켜지고. 네? 그게 의미입니다, 의미. 우리에게는
그 공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그 장본인들은 뭐요?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돈이 걸려있고, 내가 이겼다. 뭐, 이기면 네가 술 사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나 뭐 이겨봐도 뭐 결국은 술 먹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긴 거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허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허무한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미를 추구, 도파민을 추구하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겨서 돈을 딴다. 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놔도 사실 그렇잖아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올라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뭐 아무런 다 이 세상 사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의미가 없으면 유전자가 안 켜져요. 그렇죠?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 또는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다 그 사촌간이에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울증을 뭐요? 가지고 있고 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불면증도 따라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서 그래. 왜 꺼졌어요? 의미 없어서 그래요. 그거를 저는 그런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런 거를 뉴스타트적인 입장에서는 무의미증이라고 분류합니다. 이게 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말은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사람들이 의미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추구를 열심히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듯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거를 가져봐도 뭐예요? 의미가 없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미증이 이런 그 마음의 병, 불면증, 우울증, 그다음에 이런 병의 가장 근본적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의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잡으면 어떻게 돼? 그게 확 없어져. 이야,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 네. 그럴 때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급속도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유전자는 점점 갈수록 꺼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박사님은
뭘 먹길래 그렇게 안 늙냐는 거죠. 그 저는 뭐라 그러게? 의미 먹고 산다. 저는 하루하루가 뭐예요? 의미 있어요. 네. 왜?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자꾸 살아나고 있으니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받도록 도우는 일.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 안젤라 시어머니처럼 변화되고 안젤라도 변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생명,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 이거 이제 다섯 가지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뭐 또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자, 지금 도파민도, 응.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기다리는 거 싫다 그랬어요. 집사람이 말한 대로 옮겨드리면, 저도 신경전은 싫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이 여자들이 신경전을 좋아해요. 남자 쪽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그럽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질질 끌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과일 사다가 놓으면 눈꼬만한 파리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이제 파리들이 그 원산지에서 그 과일 그 달콤한 걸 좋아하는 그 초파리들이라는 파리들인데 거기 이제 알을 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면 이제 그 초파리들이 생기는데 이 초파리들이 암컷수컷이 만나서 교미하는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연구냐면 여기 보면 연구 제목이 이겁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the genetic construction 유전적 그러니까 행동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막 행동 그럼 너무 거창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짓 뭐뭐 하는 짓.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식, 지 애비 하는 짓하고 짓 쏙 뺐다 그러잖아요. 그 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그 하는 짓도 유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이거든요. 행동의 유전적 구성.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이 초파리 여기 암컷이야. 여기 이제 수컷인데, 이 수컷이 이 암컷과 교미를 할 생각이 있으면, 이 암컷에게 나는 너와 교미하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돼. 근데 이 신호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미 본능이라는 건데,
유전자의 요게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미를 하고 싶으면 이 암컷이 우리 사람은 저 여학생이 이쁘다. 그러면 꽃무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초파리들은 꽃무늬를 따라가 봐야 암컷이 전혀 감지를 못해. 이 수컷의 의지를, 의도를. 그래서 이 암컷이 이 수컷의 의지를, 교미하고 싶다는 의지를 알려면, 알리려면 이 수컷이 반드시 이 암컷의 우측 몇 도 각도? 45도 각도. 그럼 이 45도 각도라는 게 이게 멋있는 각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식 각도야. 차게! 별로 멋대가리 없어. 45도. 이거는 뭐예요? 미군 각도. 미군들 뭐예요? 모자도 뭐예요? 빼딱해서. 넥타이도 빼딱해요. 그래서, 역시 그,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수컷이 반드시 암컷 우측 좌측 안 돼요. 왼쪽 편에서 45도 와도 암컷은 뭐 관심 없어. 우측 45도 각도로 딱 접근하면 이 암컷이 본능적으로 이 수컷의 의도를 감지해요. 자, 그래서 그러나 감지했어요, 이 암컷은. 그러나 암컷은 어떻게 하게? 모른 척해. 아니, 안 컴해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 수컷들의 마음을 아주 조마조마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직진. 그러면 이 수컷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이 부분을 앞발로 어떻게 해요? 살짝 건드려야 돼. 혹시 5분만 시간 차 한 잔 같이 하면. 그러면 건드리면 이 암컷이 정지해요. 정지하면 이 수컷이 자리를 옮겨야 돼. 이 가슴 이 부분 이 부분에 가서. 여러분, 이 수컷이 반드시 오른쪽 날개를 사용해서 이거를 정해진 진동수, 주파수를 합니다. 이거를 진동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무슨 노래를 부를까? 제 생각엔 이래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제. 뿅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암컷이 뿅 가요. 뿅 가면 그때 이제 일로 뒤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미에 성공한 다면 이건 풍기물론이니까. 이렇게 되도록 유전자에 교미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동물마다 교미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학들은 어떻게 학? 암컷 앞에 놔놓고 수컷이 뭐요? 이게 프로그램 다 짜져 있어. 학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름답게 해놓은 거야. 상당히 예술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깨달으면, 이게, 여러분, 꽃이 한 송이 펴도요, 그 꽃의 무늬, 향기, 이런 게 다 물질인데, 그게 다 유전자로 이미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꽃 모양, 디자인, 그게 다
진선미의 원산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려고, 이야, 참 이쁘다. 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하나님의 깍꿍이라 그럽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 아기가 엄마가 누군지 잘 몰라. 그때 엄마는 자꾸 자기가 엄마라는 거를 뭐예요? 알리고 싶고, 사랑한다는 걸 알리고 싶고, 그래서 아기가 그거를 느끼고, 웃고 그러면 아기가, 아기 유전자가 더 잘 켜지잖아요. 안다는 거.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뭐 할 게 뭐야. 그거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여다보고 뭐라 그래요? 까꿍! 까꿍. 그래서, 정신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유전자를 만들었고, 너희들의 유전자를 켜주고 싶다. 나를 표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쁜 꽃을 피워. 향기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 강의가 끝나면 이제 걷는데, 한 시간. 내려가면 향기가 참 좋아요. 꽃. 요즘 그 꽃들이 촤. 그래서 이 봄 하면 계속 가면서 피는 꽃들이 있어. 그래서 그저께 우리 저 비선대 갔다 오니까 향기가 좋더라고요. 아카시아 향기 같기도 하고, 자스민 향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저 유기농 아가씨가 잘 알더라고. 칡꽃이래요, 칡. 예, 칡꽃이 피기 시작했다. 예. 시골뜨기인 것 같아, 보니까. 아주 잘 알아요. 뭐, 산수국도 알고, 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정도까지만 가도 인생은 상당히 뭐요? 행복한 겁니다. 상당히 행복한 겁니다. 이 이상 더 있을까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젊은이들이 돈을 내고 야구시합 구경을 가. 그래서, 그 도파민 나오는 것도 말입니다. 자, 나는 삼성 팬이다. 나는 넥서스 팬이다. 나는 한화 팬이다. 이 팬이라야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팬인데 지면 유전자 또 꺼져. 그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팬 아니면 유전자 켜질 일도 없고 꺼질 일도 없고 그래요. 그냥 맹숭맹숭한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팍 켜지려면, 도파민이 팍 나오려면, 팬이 돼야 돼. 팬이란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심이 있을 때, 그 관심은 사랑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는데, 그 관심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유전자는 반응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주 관심을 두고, 내가 생명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진짜로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구해 보자.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유전자들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처가가 양양이에요. 양양.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양양, 그러면 그게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 뭐 강원도 어디 가면 양양이라는 데가 있더라, 뭐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양양이라는 말을 들어봐야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이제는 뭐야? 양양 그러면 반짝반짝 켜진다고, 유전자.
이제 양양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속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설악산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여기 돌아오고 싶어. 여기. 그래서 이 관심, 사랑, 그것이, 그래서, 내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허무한 거구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을 하게 되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 의미, 관심, 사랑해야. 아시겠죠? 그거를 되살려야 돼. 그 불꽃을 다시 불을 다시 피워야 돼. 그래서 이 의미 없다, 관심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죽을 준비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근데 이거 이상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떤 게 있어요? 사랑. 사랑, 쾌감, 사랑하면 쾌감 있잖아요. 도파민 나와. 남자들은 대답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는데, 여자들은 이거 알아요. 이 도파민, 쾌감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거는 일생 동안 한 몇 번밖에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에? 에? 아, 그렇죠. 10달 동안 임신해 있다가 어떻게? 특히 첫 아기. 진통을 겪고 난 뒤에 요즘은 또 진통도 없대요. 무통분만이 돼,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그럼 하나도 안 아프고 쑥 나와버리고. 뭐. 그렇게 아프다가 어떻게? 냐! 하고 나오면 꽉! 황홀하다.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가슴에 탁 안았을 때.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요구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최고다 이거야. 그 순간을 극치감이라고 그럽니다. 극치. 극치의 행복. 극치감 또는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일체감. 일체감. 너와 나는, 이 애기, 너와 나는 두 다른 개체이지만은 너는 나고 나는 뭐요? 너야. 그 일체감. 이것만 있으면 됐어, 나는 이제. 그렇죠? 그게 좀 오래 가면 좋은데. 네. 이제 이 이상은 없어. 이제 이 맛을 봤다면 나는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제 이런 거.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시토신.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 때는 자, 그 애기는 몰라요. 애기는 옥시토신 안 나와. 엄마가 나와. 그러면 엄마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기는 엄마한테 뭐 해줄 거 하나도 뭐요? 없어요. 아기는 전적으로 엄마의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아기가 나한테 해줄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 아기에게 뭐요? 주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경지가 옥시토신의 경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남자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대충. 도파민에서.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제일 쾌감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 네. 자, 응? 자, 이영표 선수 크로스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 받았습니다. 슛! 골! 했을 때 막 그 선수들 그게 도파민의 극치야. 근데 그 맛을 한번 보면 축구가 나의 인생이다라는 말이 나와. 그건 누가 한 말이요? 축구가 나의 인생이다. 박지성이가 한 말이요. 왜? 축구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네. 그게 박지성이야. 그래서 축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까지만 가도 대단하고요. 근데 이제 이 옥시토신은 남성들은 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자 선생님이 그랬죠. 아침에 내가 돌을 얻으면 저녁에 뭐예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은 이 옥시토신 맛을 본 거야. 왜? 뭐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돌을 발견해. 돌을 발견했다. 막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옥시토신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뭐예요? 고통을 받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이제 그 뭐라 그래 그래서 그 순간 다 이루었다. 그게 옥시토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 옥시토신 맛을 조금씩은 보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행복이란 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의미 있게. 그래서 그 그래서 우울증 이제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 자 특히 여자들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자 아들들 딸들 다 인류학교 보내가지고 뭐요? 다 졸업해가지고 시집 장가 가가지고 다 잘 산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제일 애쓰는 사람이 누구요? 엄마야.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가문의 영광, 그렇죠.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들 결혼해가지고, 지 새끼들 생기니까,
저것들만 알콩달콩이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열외가 돼버렸어, 그렇죠. 이때 여러분 자신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바로 우울증으로 뭐요? 가게 돼 있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를 뭐요?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 없어요. 누구 빼놓으면 없어요? 하나님 빼놓으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뭐예요? 없어요. 다들 자기들 생활, 자기 살기에 뭐예요? 다 바쁘죠. 제가 그걸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미국서 이제 벤츠 사고 막 호화롭게 막, 예, 수영장에다가 막 바다 보이는 집에다가 막 별장에다가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신났어!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벤츠 옆에 세워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가져와서 그때는 폴라로이드 사진이야, 이 폴라로이드. 그래서 이제 봐라, 우리 아들 봐라, 이게 벤츠란다. 그 막 어머니 친구들 뭐 엄마야, 신나요 안 나요? 당신 복도 많소, 막 그래, 내가 참 복이 많. 이래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아들이 하나님한테 미치뿌린기라. 그럼 뭐 벤츠도 뭐요? 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뭐 벤츠 유지를 못해. 벤츠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뭐 정기 검사를 꼭 해야 되고, 나중에 정기 검사 안 하면 뭐예요? 뭐 고장이 나도 뭐 에이스도 뭐안 해준다 그래서. 그런데 그 놈은 정기 검사하는데도 50만 원, 1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책이 다 있어. 그 정기 검사 받았으면 도장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애에서 수리 받으려면 그거 다. 그래서 당신 정기 검사 안 받아서 이런 고장이 났으니까 우리가 애에서 책임이 뭐예요? 없다. 막 이래 쌓는 게 배짱 탁 튀긴 게 벤츠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당신 아들 산속으로 들어갔다며. 사람들이 가는데 당신 아들 미쳤다 가는. 미쳤지.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 잘 벌던 그 병원을 그냥 다 처분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이상한 거 한다며. 뭐. 여러분, 우리 살만 나요, 안 나요? 그때부터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소화불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정말 그 우리 어머니를 보는 저도 고생이야.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때는 편지만 썼다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일입니다. 우리 아들 뺏어간 하나님을 저주한다.
아들아, 빨리 도망 나오느라. 와,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그렇잖아요. 이해시킬 도리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제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이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 편지에 뭐라고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저를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꼭 알게 되실 날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사필 귀정. 크게 탁 써가지고. 맨날 편지만 오면 사필 귀정.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가 가는, 어머니의 아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5년 지났어요. 그 5년 동안에 우리 어머니 건강을 뭐 다 잃었어. 그래서, 저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이제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때는 인천공항 없어서 김포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한국 온다는 게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 힘들었어. 왜? 공항에만 오면 이제 아이고 이 자식아 하고 이제 또 이제 통곡을 하시니까 아이고 막 한국 온다는 게 괴로운 거죠. 근데 이제 그날도 공항에서 한바탕 하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타고 제가 이제 운전수 옆자리에 타고 이제 우리 동생 부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뒷자리 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바로 제 뒤에 탔어.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네 머리카락이 좋아졌네. 제가 옛날에 건강 상태가 나쁘면요, 이 머리카락도 윤도 없어지고 이게 푸스푸스푸스 하고 이게 빗으로 빗어도 뭐예요? 이게 잘 모양도 안 잡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요즘도 밤에 잠을 못 잔다든가 그러면 이 헤어스타일이 안 잡혀. 여자들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만지면서 머리결도 달라졌네. 머리카락이 굵어졌네. 머리카락에 빛이 나네. 그때 그랬어요. 이제 몸이 뉴 스타트를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제가 앓고 있던 천식, 역류성 식도염, 축농증, 만성 소화불량, 십이지장 궤양, 신경성 대장염, 치질, 변비 이런 게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하면서 머리카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네가 하는 게 뭔가 옳은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저를 완전 미쳤다고 생각해요. 미친 놈이라고. 어째 그 벤츠를 다 버려버리고 그 화롭던 집도 다 처분해버리고 미친 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는 강의를 어디서 하노? 그래서 저기. 잠실 체육관에, 그때 잠실 체육관에 사람들이 막 꽉 모이고 그랬어요. 이상구 박사 떴다 하면 뭐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 내가 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지. 이제 미친놈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 머리카락 때문에. 뭔가
잘 돼 나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꼬박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와서 들었어요. 강의가 딱 끝났어. 이제 미국 돌아가는 시간인데 와봐라. 그 우리 어머니 뭐 그래요. 다 상당히 엄숙해. 와봐라. 앉아라. 다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뭐를 잘 몰랐구나. 내가 너를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네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너는 혁명가구나. 건강혁명가구나. 아, 그러다. 건강혁명.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 이 세상에 혁명을 하려면 가정을 돌볼 수도 없지. 내가 이제는 알았다. 나는 너의 혁명에 지금부터 절대로 방해하지 않겠다. 그동안 너를 걱정시키고 고민시켜서 내가 사과한다. 지금부터는 너를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은 뭐요? 아니고 너는 혁명을 주도해가고 나는 네 혁명을 따라서 내 건강부터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탁 바꾸시고 현미 밥 먹고 탁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운동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막 모든 병이 싹 없어졌어요. 예? 네? 뭐지? 그래서 92세까지 병 하나도 없이 싹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역시 사필 위정입니다. 여러분의 암이 낫는 거, 여러분의 병이 낫는 거, 이게 다 사필 규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 인생이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도 내 인생의 과거도 너무너무 불행했고 현재도 여전히 불행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100%. 거의 뭐 예외가 없어. 그런데 과거에는 불행했을지라도 지금은 뭐예요? 행복하다 하면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거에도 지금도 불행하다 하면 이거는 100%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의문이 뭐냐면은 현재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나는 지금 불행하다 하면 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나는 현재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요.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한 30, 40%는. 계속 건강이 문제. 지금 행복하다는데도.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러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를 아무리 해도 이게 믿을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샌더 프리드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드디어 이 개념을 잡았어요. 행복하다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행복한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 다, 행복한 사람 다 모여.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한 200명을 이제 실험 대상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설문지를 다 줬습니다. 당신은, 당신네들은 다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행복한 이유를 써라. 그리고 이제 피검사를 했어요. T세포를 다 분류해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T세포 유전자에는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이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을 활발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또는 결핵균을 죽이고 나병균을 죽이더라도 이 죽이는 과정에 염증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백혈구들 다 끌어모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병균 죽이고 암세포 죽이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는 꺼져 있고 염증만 일으키는 유전자가 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라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은 꽝인데 염증 수치가 자꾸 뭐예요? 높아져가지고 별로 염증이 생길 이유도 없는데 자꾸 이 염증 발생 물질을 자꾸 생산해서 온몸에 여기저기에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근데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그 근본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는 게 언제냐 하면 사람이 화낼 때야. 화를 내면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설문지 검사를 다 하고, 다 해보니까, 그 심리학자가 딱 보니까,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소위 세속적 행복이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속적 행복. 세속적 이런 걸 소위 육적 행복이다. 이게 이제 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뭐, 잘 먹고, 뭐요? 잘 살고, 비싼 술 마시고, 여행 뭐, 가고 싶은데 언제지 가고, 비싼. 그러니까, 쾌락적입니다. 아시겠죠? 쾌락이 바로 뭐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쾌락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을 누리면 그럼 이제 쾌락을 누리려면 뭐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골프 칠 수 있고 언제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도 줄줄 따라서 좋고. 여러분, 여자들 줄줄 따르는 것 같이 골치 아픈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줄줄 따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아세요? 진돗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하면 다 도망가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즐기고 나면 허무해하네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은 것도 없고. 그죠? 끝내줬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진짜 의미가 없으면, 그 T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고 이런 실제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는 안 켜져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쾌락적이 아니고, 이제 이 반대편에는, 육적인 대신에 무슨적? 영적. 쾌락적인 대신에 무슨적? 의미적이에요. 네, 의미. 의미적. 그 의미라고 할 때, 이, 여러분, 참 이 의미란 글자가 재밌어요. 이게, 이건 뭐예요?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다. 이게 뭐게? 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란 것은 진리예요. 이게 뭐예요? 네, 내 마음 속에 말씀, 진리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수입은 별로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이, 자, 양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 있으니까 양양이 의미 있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이혼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양양은 뭐예요? 의미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사랑해야 돼.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도움이 뭐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활, 그런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 불러요? 봉사 생활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내가 보내는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뭐예요? 도움이 되는 그런 삶. 그 우리 저기 저 주책 봉사자. 예. 앞으로 우리 욕균 봉사자로 그러지 말고 주봉사자라고는 될게. 이제 자 우리 여기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 가서도 이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여기 와서도 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면서 이 봉사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뭐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때 그 무형의 힘이야. 그 사랑의 힘. 내가 아무런 뭐도 받지 않고 어떤 대가도 내가 바라지 않고 이게 조건적이 돼버리면 긴팍 새버려요. 그래서 이 순수한 차원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때 그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생명을 더 주실까네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위 사람에게 나갈 때, 그 생명이 나를 통과하는 동안 내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거를 통계적으로 이 프레드릭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심리학계가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그 행복의 종류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통계를 내본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이 자 오늘 이제 이 우울증의 그 근본적 바탕이 이제 뭔 줄 알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무의미증이다. 무의미증은 결국은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뭐요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무의미증에 한번 빠졌어요. 빠져서 제가 죽어버릴 뻔했어요. 제가 이제 부산서 여러분, 부산서 이제 이거 뭐 서울대학 나오신 우리 선배님들이나 후배 앞에서 폼 잡기는 좀 그런데,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다. 그렇게 되면. 알아줬어요. 네 어느 대학 가냐? 세브란스 갑니다. 와, 잘 만났어. 어? 세브란스 붙었다며. 예. 그래서 온 부산 시민이 저를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죠? 좋겠다. 부러워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의 이 살 맛은 행복감은 남들이 뭐요? 나를 부러워해 줄 때입니다. 다 좋은 데 살아서 좋겠다. 근데, 그래서 막, 부산에서는 살만 났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다고. 서울에 다 와서 보니까, 경남고등학교 별 볼 일 없어. 뭐 경기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자식들은 40명이 붙었어. 우리는 기기권 뭐 5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서울고등학교는 뭐 스물 몇 명이 붙고. 잘난 놈 많더라고. 경남고등학교에서는 공부 슬슬 해도 뭐 충분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차 하면 뭐요?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밑에서 10%는 무조건 잘랐어요. 공포의 도가니야. 예. 네. 밑에서 10%는 잘. 그래서 왜 들어가 보면요. 그 밑에서 10% 잘린 한의 선배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밑에서 뭐요? 10% 이게 잘린 듯 잘리게 돼 있어.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뭐 다 공부 잘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밑에서 걸릴지. 그게 막상막한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경기고등학교 나온 한 친구하고 친하게 되었어. 이제 저도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클래식 음악의 조예가 아주 깊어.
그래서 서로 이제 음악 얘기하다가 친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집에 같이 놀러 가자. 그래서 저딱 갔더니 그 당시 부잣집은 다 축대 위에 있었어요. 축대. 축대. 거기가 도남동인가 뭐 하여튼 부잣집 많더라고. 그래, 축대 위에. 그래가지고 이제 축대 위에 집은 이렇게 계단을 이제 타고 올라가서 이제 대문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초인종, 그때는 일본말로 요비링이라고 그랬어. 이 자식이 요비링을 딱 누르니까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도련님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 나도 도련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대문을 착 열었는데, 딱 들으니까 그게 세상에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정원. 부산서는 보기 힘든 거요, 정원. 정원인데 거기 보면 연못이란 게 있네, 또. 막 기가 멀어요. 완전히 이거 뭐야,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촌뛰기도 이런 촌뛰기고. 부산서는 최고였는데. 근데 현관문을 열고 집을 탁 들어가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응접실이라고 그랬어요. 응접실에, 요즘은 뭐 소파 뭐 이러지만은, 그때는 응접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응접세트가 탁 있고, 막 그까지는 좋았는데, 저쪽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부산서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잘 없어요. 기껏해서 말 풍금. 그것도 고물딱지. 피아노가 있는 거야. 언니 피아노 치냐? 한 곡 쳐줄까? 그래. 뭐가 달라? 격이 달라. 이게 클래스가 다른 거야. 그러더니 쇼팽을 한곡 치는데 딱 살기 싫더라고요. 딱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행복감이라는 건 뭐예요? 우월감이야. 우월감이야. 그래서 남을 내려다 볼 수 있을 때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식하고 비교하니까 인마는 뭐예요? 저 위에서 사는 거야. 난 완전히 쫄았어. 그날부터 제가 우울증 걸린 거야. 우울증 걸렸어. 이 세상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다시 생각해 보.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깊이 생각했어요. 이 산다는 게 뭐냐. 근데 아무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별로 뭐예요? 없어.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커가면서 나중에 죽도록 일하고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늙어가고 병들어가지고 뭐요 죽는 게 인생이다 라는 결론에 딱 도달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아,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허무한 거구나. 그러면 허무한 인생 빨리 끝나는 것이 현명한 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현명한 결심을 했다고. 빨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 이제 빨리 끝나려면, 이제 죽어야 되겠는데, 죽을 바에야 멋있게 죽고 싶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을까? 그때 이제 제가 뭘 의식했냐면 제가 죽고 나서 광경을 의식한 것 같아. 죽고 났을 때 상구가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그때 이제 우리 살아남아있는 친구들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게 그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 아, 죽고 나서 무슨, 뭐, 그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게 웃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 죽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그거를 걱정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를 딱 결심하고, 그래서 이제 멋있게 죽으려면, 어디가 죽느냐. 제가 그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곳이, 양양 낙산사. 낙산사 의상대야. 그때는 그 의상대 절벽이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근데 요즘 가서 보면 한 20m 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딱 정해 놓고 왔다 갔다 이제 그 날짜를 정하고 그때는 버스도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없었고 버스 타면 한 10시간 걸리고 그래서 그 버스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삼양 라면 사 먹을 돈 안 사 먹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버스비를 탁 만들어서 그러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는 살맛이 좀 나더라고요. 왜 살맛 났게? 그래서 그때는 이발도 안 해. 왜 죽을 긴데 뭐 이발을 해? 목욕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아마 냄새 대기 났을 것 같아요. 그때 온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어떻게 유명했게? 더럽고 냄새 나게. 그때 우리 은숙 씨를 만났으면 절대로 합격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발도 안 해가지고 뭐요? 그래서 막 베토벤,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왜 살맛이 났냐면 그 우리 동기생들 보면서 바보 같은 놈들 인생이 뭐 살 게 있다고 뭐 의미 있다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우울감을 회복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병진 같이 보고 내 혼자서 뭐예요? 나는 죽을 끼거든? 똑똑하지? 너희들이 이런 현명한 것을 깨달아야 돼. 사람이요. 생각이 이게 다 악령들이, 잡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이상구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이제 양양 가는 버스를 이제 타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수요일쯤에 독감에 걸렸어. 독감 걸릴만도 하죠. 먼저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유전자 다 꺼지니까 면역력 떨어져. 그 열이 펄펄 나고 온 몸이 막 쑤시는데. 죽겠더라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극심한 혼란이 왔어. 야, 이상구, 너 미쳤어? 너 죽으려고 결심했잖아. 근데 왜 살고 싶어? 그렇게 묻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 모르겠다야 대답은. 왜 살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야. 살고 싶다는 그 자체가 바보 같아. 그런데 살고 싶어 어쨌든.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또 이거 뭐 살아봐야 의미 뭐예요?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 판인데 왜 살고 싶은지 내가 나를 봐도 웃기는 거야.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 이거 이상하구나. 그때 이 나라는 인간 속에 뭐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율배반입니다. 이율배반이야. 이게 나는 일관성이 있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율배반적 모순적 존재야 내가. 대답도 못하면서 무조건 살고 싶고 그런데 죽어야 되는 게 옳고 와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저에게 아하 내 생각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구나. 살고 싶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내 속에 없던 것이 들어온 것 같아. 그 이게 누가 넣어줬냐? 왜 내가 이런 살고 싶을까? 살아야 될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 그래도 뭐요? 못 찾겠는데. 아하, 내가 이거부터 해명하고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살고 싶은 의욕, 설명할 수 없는 살고 싶어하는 의욕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너무나 경솔한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살고 싶은 의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내가 밝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살 연기, 자살 보류. 일단 결제 안 했어. 보류. 보류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닫고 나니까, 이야, 이 하나님이 상구야 죽지 마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막 죽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을 뭐예요? 의미를 주고 더 깊은 진리, 진선미.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도 연구할수록 더 아름다워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게 이제 반짝반짝하는 보석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천국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요? 힘들게 밭을 갈죠. 그러다가 뭐요? 쟁기에 뭐가 탁 걸렸는데 보니까 보물 상자야. 탁 열어보니까 뭐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때부터는 이 농부가 뭐요? 헷가닥한 거야. 가진 것, 모든 것을 뭐요? 맞춰서 그 땅을 사야 돼. 그래야 이 보물상자가 자기께 돼. 그래서 그 땅을 샀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땅을 사고 그 보물상자를 열어서 탁 이거 보고 하는 기분이 지금 성경, 그 성경이 보물상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보물에서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빛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이 또 살고 싶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악령들이 나에게 주는 그 무관심,
무사랑 다 미워하고 싶고 다 떠나버리고 싶고 아무 상관없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자 씻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이제 오늘 1편 강의입니다. 2편, 3편 이렇게 이제 계속 될 텐데 그래서 자 1편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은 큰 그림입니다. 무의미증이 문제고 원인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의미의 본질은 사랑이다. 관심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사망의 에너지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